자, 금요일에 만나요. 10분법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노래 안 부르고 그랬어요.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노래 안 부르고 그냥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높임 표현입니다. 빠르게 정리할 건데요. 높임 표현은 솔직히 애들이 어디까지 암기해야 할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부분만 딱 체크합시다. 자, 우선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에 쓰인 높임 표현의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 주체높임법, 상대높임법, 객체높임법이 있는데요. 높임법은 지금까지 수능에서 나왔던 단일 개념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높임법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가장 발달된 거니까. 알았죠?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야. 이것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여기까지만 가자. 보세요. 높임법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오케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높임법. 무슨 높임법? 주체 높임법이에요. 자,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자, 주체라는 것은 뭘 높이는 거다?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문제는요, 주어를 잘못 찾아요, 애들이. 나 배고파. 에서 주어는 나. 배고프다의 주체, 알았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주어라는 것은 뭐다? 서술어의 주체야. 자, 주체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서술어를 찾은 다음에 누가와 무엇을 찾는 거야? 오케이? 나 배고파. 누가 배고픈 거야? 나가 배고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주체민법은 뭘 통해서 하냐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번.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죠? 시, 그치. 잘했어.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아우,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높임 선어말음입니다. 어미.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으시. 그쵸? 오케이. 요걸 통해서 높이고요. 두 번째, 또뭘 통해서 높일까요? 주격조사. 주격조사 뭐가 있어요? 께서를 통해 높입니다. 됐죠? 오케이. 세 번째, 뭘 통해 높일까요? 어휘를 통해 높이기도 해요. 두 가지만 적어볼게요. 어휘. 첫 번째 어휘는 뭐가 있냐면 계시다가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질문을 딱 합니다. 여기도 시 있잖아요. 시 빼볼까? 개다. 이런 말 없죠? 그래서 얘는 어휘예요. 알았죠? 됐죠? 많이 잘 봐. 방쌤께서 집에 가시다 할때 시는 뭐야? 주체는 빙선어맘이지. 방쌤께서 집에 계시다 할때 계시다의 시는 뭐라고? 없다고. 계시다 자체가 어휘야. 자, 가시다에서 시 빼봐. 가다가 있지. 계시다에 시 빼면 게다가 없지. 차이점 알겠지, 분명히. 자, 그 다음 또뭐 있어? 뭐 있을까? 주무시다. 이것도 주무다가 없지. 알았죠? 이런 것들은 어휘를 통한 높임입니다. 어렵지 않지. 무조건 뭐 찾는다? 주어 찾는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객체높임법입니다.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문에서 알았지? 중요한 것은 객체라는 것은 두 가지. 뭐가 있죠? 목적어와 부사어입니다. 여기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목적어와 부사어예요. 알았지? 목적어의 뜻은 을률이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부사어. 여기서 부사어는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게에 해당되는 말. 알았죠? 에게를 붙일 수 있는 말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여기서는, 잘 봐. 부사어를 높이는, 목적어를 높이는 건데요. 얘는 뭘 통해 높일까요? 어휘를 통해 높여요. 무조건. 알았죠? 어휘를 통해 높입니다. 어휘 네 가지인데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암기하려고 하지 말자고 했다. 모시다. 뵙다. 또뭐 있을까? 들이다. 여. 줍다. 그쵸? 자, 모시다 뵙다. 노란색. 모시다 뵙다. 목적어를 높일 때.
됐어? 오케이. 소원이가 방쌤을 모시고 클럽에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알았죠? 그러면 방쌤을 모시고지, 방쌤을 높이기 위해서 뭘쓴 거야? 모시다 쓴 거지. 만약에 친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소원이가 친구를 데리고가 되겠지, 알았지? 이렇게 따질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예은이가 방쌤을 뵙기 위해 강남 이투스에 왔다, 이런 거야, 알았죠? 됐어. 자, 됐지, 여기까지. 자, 서희가 발렌타인데이에서 데이라서 방쌤께 초콜릿을 드리다. 알았죠? 이렇게 되겠죠? 방쌤께 드리다야. 친구라면 주다가 되겠지? 방쌤께야. 방쌤께가 문장 성분이 뭐야? 부사어. 애기의 뜻이잖아. 맞죠? 오케이. 자, 서희가 궁금한 것을 방쌤께 여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얘는 뭘 높이는 거야? 부사어를 높이는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장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아, 여쭙다가 뭘 높이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문장에서 아, 이걸 높이는 거구나. 얘 문장 성분이 이거구나. 이렇게 따질 수 있으면 돼. 알았죠? 됐어. 세 번째. 뭐 있을까요? 또? 상대도 힘법이 있습니다. 자, 상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청자. 그렇죠? 청자를 높이는 겁니다. 상대 높임법은요, 정확하게 이것을 통해서 높입니다. 무엇을 통해 높이냐면요, 상대 높임법은 종결어미와 보조사 요를 통해 높입니다. 이 요가 해요체의 요예요. 알았죠? 자, 정확하게 암기할 부분까지 암기할게요. 너무 힘들게 많이 암기하지 마시고 요까지만 딱 암기합니다. 격식체, 비격식체가 있어요. 격식은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나 격식을 차려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힘들지? 물 마셔. 감사합니다. 했어요. 알았죠? 그럼 얘는 뭘쓴 거야? 격식체 쓴 거야. 알았죠? 오케이. 다시 해볼게. 다른 말로 바꿔봐. 알았지? 감사해. 요로 바꿔. 알았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건 뭘까? 해요체야. 얘는 비격체. 알았지? 됐죠? 그럼 결국 뭘 갖고 한 거라고 지금? 종결음이 갖고 얘기하는 거지. 해요체 할때 요가 보조사야. 이둘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까지 수능에 나왔어? 평가원에 나왔었냐면 2012 2학년도 예비 평가에 뭐가 나왔었냐면요. 하오체가 무슨 높임이냐 이게 나왔었어. 그럼 요까지 남겨줘야 돼. 그럼 격시체가 정확하게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 하십쇼체. 그다음 뭐가 있냐면 하오체야. 그다음 하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헤라체가 있어. 이네 가지야. 솔직히 제일 위가 제일 높다는 느낌은 들지. 됐어? 오케이. 자, 얘가 제일 높다는 느낌은 들어. 그럼 이걸 무슨 높임이라고 할까? 아주 높임. 오케이. 아주 높임. 자, 그러면 하우체는 무슨 높임이라고 할까요? 예사 높임이야. 예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보통 높임이다. 그쵸? 그 다음, 하계체는 뭐겠어? 예사 보통 낮춤이야. 잠깐. 높임법인데 웬 낮춤? 상대 높임법은 뭐야? 낮춤도 포함해. 보기 봐봐. 뭐라고 돼 있지? 높이거나 낮춤. 낮춤도 있죠? 맞죠? 오케이. 자, 보세요. 하지만 만약에 선지가 상대를 높이고 있다라고 했다면 높임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나 같으면 쓰겠는데. 상대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높임만 되는 거야. 알았죠? 아셨죠? 자, 헤라체. 아주 낮춤이겠지? 오케이. 비격식체는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해요체가 있어.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해체가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해요체는 뭐냐면 두루두루 쓰인다고 해갖고 두루 높임이고요. 두루 낮춤입니다. 요까지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솔직히
맨 위에 거 아주 높임이라는 거 우리 객관식이야. 주관식 아니잖아. 구별만 할수 있으면 돼. 얘가 제일 높다는 건 누구나 다알수 있어요. 아주 높임은. 근데 뭐가 헷갈리냐면 얘네 두개 헷갈려요. 왜냐면 문제 좀 빨리 푸시오. 이러면 안 쓰니까 우리가 문제 좀 빨리 풀게. 웃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순서만 좀 아시면 돼요. 알았죠? 참 이게 진짜 안 통하더라고 이제 이 암기법도. 제가 이제 오페라 노래 아세요? 김장훈의 노래. 오페라, 오페랄랄랄라 아세요? 2000년생이 잘 몰라요 이 노래를. 그리고 온 알아요 이 노래?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뭐 저도 모르잖아요. 진짜. 하여튼 걔가 노래 불렀어요. 오게라, 오게랄랄랄 알아서 외워. 알았지? 모르겠어. 씨. 알았지? 요것만 좀 순서를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돼. 차 따로 해보십시오. 찾으십시오. 찾으오 아니면 찾으시오. 둘다 돼. 찾게. 찾아라. 찾아요. 찾아.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이해갔죠? 이렇게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노심법의 끝이에요. 앞존법 이런 거 요즘에 잘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문에서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된다. 됐지? 여기 봐. 기억님 디글리입니다. 여러분 시간 재고 문제 푸신 다음에 이 영상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 현장 학생 다 풀었습니다. 그녀가 할머니께 모자를 사 드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조건 먼저 뭐 생각하냐면 찾아야 돼. 뭐 아닌 뭐 아닌 뭐라고? 주체 아니면 객체 아니면 상대라고. 여기 뭐 높임? 객체 높임이죠. 자, 할머니께 문장 한번 뭐? 부사어야. 알았죠? 를 높이기 위해서 뭘 썼다? 드렸다를 썼다. 물론 여기 깨도 썼다고 말할 수 있죠. 에게를 깨로 바꾼 거니까 친구 에게지만 할머니 깨를 되잖아. 아무튼 여기서 무슨 높임이 썼다? 객체 높임이 쓰였다. 니은 가볼까요? 니은은 무슨 높임이 쓰였어요? 보세요. 깨서. 그쵸? 삼촌 깨서예요. 문장 한번 뭐죠? 주어. 문장 한번이 주어입니다. 맞죠? 주어인지 어떻게 알죠? 서술어로 봐야 돼요. 알았죠? 서술어 뭐 있어요? 보이다. 보이다의 주체는? 그쵸, 저요. 생략돼 있죠, 지금? 맞죠? 보이다의 주체가 뭐야? 생략돼 있어요? 아니죠. 보이다의 주체가 뭐야? 삼촌께서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 이까지가 주어야. 모습이 보이는 거지. 안 되지, 여기까지. 그쵸? 모습이 보이는 거 알았죠? 보이다에서 이가 뭐지? 피동전미사 여기까지 나오자야. 나의 목표는. 모습이 보이는 거 알았죠? 잠깐 해볼게요. 그럼 여기 서술어가 또 있어. 나가시는지. 그쵸? 누가 나가신 거야? 삼촌께서 나가신 거죠? 여기서 시가 있죠? 관용절로 안긴 문장이 알았지? 견문장 했잖아. 10분문법 1탄에서 나 혼자 했나? 자, 보시면 여기 시 있습니다. 삼촌께서가 시를 통해서 높였으니까 주체 높임법이 되는 거겠지? 자, 뒤에 가볼게요. 엄마, 숙부께서 할아버지를 뵙자고 하시네요. 자, 엄마, 누구죠? 상대야, 청자야, 그죠? 청자 높이기 위해서 뭐 썼다? 요요요, 그렇지? 됐지? 근데 이거만 있나? 노, 또 뭐도 있어요? 주체도 있네요. 뭐 있어? 숙부께서 뭐 하시네요? 맞죠? 오, 노, 또 있어. 할아버지를 목적어 뵙다 이거지. 그쵸? 내가 일부러 색깔 이렇게 달리한 거 느껴지지? 자, 그러면 뭐도 쓰였다? 청자 높임, 상대 높임도 쓰였고, 그 다음 뭐야? 객체 높임도 쓰였고, 그 다음 뭐야? 주체 높임도 쓰였다 이거지. 그치? 찾을 수 있어야 돼. 이 문장에서 찾아내는 게 공부야.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선생님, 이번에는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자, 십시오. 선생님.
그치? 오케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지? 상대적 힘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한 단계 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야? 나의 말이지. 내 말을 뭐한 거야? 낮춘 거죠. 자, 말씀은요, 낮춤도 되고 높임도 돼요. 잘 보세요. 자,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인 거야, 알았지?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때는 뭐야? 낮춘 거야, 알았죠? 상황에 따라 달라져.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문제 풀면 너무 쉽게 됐네요. 1번, 들었다는 주체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고 누굴 높인 거예요? 객체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니은과 니그색 개소와 시는 주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맞죠? 설명 다 드렸습니다. 3번, 뱁자고는 객체를 높이기 위한 거다. 맞죠? 요와 십시오는 상대를 높이기 위한 거다. 맞네요. 할말 없죠? 말씀 상대를 높이기 위한 위해서 자신의 말씀을 낮춘 거다 이거지. 자기 말을 낮춘 거야. 높이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말을 낮춘 거라고, 알았죠? 이해 갔죠?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지. 상대의 말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야. 선생님 말씀은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이럴 때. 알았지?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필기해드린 것은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이 예문에서 끄집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법이 강해집니다. 선생님, 다음 또 10분 문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